안녕하세요, 이가입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에 공개된 삼성의 폴더블 폰과 화웨이의 폴더블 폰, 이 둘을 보고 있는 중국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중국의 QQ, 텐센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내용인데요.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목부터 삼성의 갤럭시보다 왜 화웨이 메이트 X가 더 매력적인가?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어요. 크롬 웹브라우저의 엉성한 번역을 보더라도 중국인들의 정신승리를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중국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접는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했다. 맞아? 이 말은 갤럭시 폴드가 중국인들의 성에 안 차는 하급 제품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2019년 2월 24일, 화웨이 메이트 X가 바르셀로나에서 공개되었을 때, 여러 가지 미디어 플랫폼에서 메이트 X를 찬양했다는 듯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네티즌들이 폴더블 폰이 실현되었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여기 보시면 이게 정말 웃깁니다. 왜 화웨이 메이트 X는 갤럭시 폴드보다 눈길을 끄는가? 아주 정신승리가 장난 아니죠. 삼성전자와 애플은 항상 세계 휴대전화 업계에서 공개 핫스팟을 만드는 유일한 회사가 되어 왔습니다. 이슈거리를 만드는 회사가 되어 왔다는 말인데, 그러나 갤럭시의 폴더블 폰은 화웨이 메이트 X보다 완전히 열등하다고 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와,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갤럭시 폴드와 메이트 X를 면밀히 비교해 본 결과 메이트 X가 더 눈길을 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외관을 문제점으로 걸고 넘어지는데요. 얼핏 봐서는 화웨이 메이트 X가 꽉찬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더 좋아 보이긴 하죠. 이어서 메이트 X는 노치가 전혀 없는 화면을 보장하고 접었을 때 완전히 평평하고 컴팩트하고 두께도 얇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와 대놓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메이트 X의 화면 크기가 8.3인치로 전면에서 차지하는 화면 비중이 96%라는 것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트 X의 외관이 갤럭시 폴드보다 더 멋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삼성은 수년 동안 디스플레이를 접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유연한 화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갤럭시 폴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웨이는 갤럭시 폴드보다 더 훌륭한 폴더블 폰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자랑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애플과 삼성의 핵심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말합니다. 화웨이가요? 아, 참나. 인폴딩 기술이 없어서 아웃폴딩 기술을 도입한 화웨이가 삼성의 갤럭시 폴드를 대놓고 까면서 자국 기업인 화웨이 메이트 X를 극찬을 하는 기사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화웨이의 메이트 X를 통해 5G 시대의 리더로서 목표보다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식으로 기사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자, 이어서 이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살펴볼 텐데요. 삼성의 내부 접이식 기술이 더 높습니다. 인정. 맞죠? 맞는 말이죠. 인폴딩이 아웃폴딩 기술보다 더 고도의 기술이에요. 작년에 삼성의 데이터는 어떻게 도난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는 댓글도 있네요. 넌좀 깨어 있구나. 그리고 삼성보다 더 비싸다. 하하하하하하하. 라고 남긴 사람도 있어요. 나는 화웨이의 메이트 X를 보고 삼성의 폴더블 폰이 진짜 쓰레기라는 것을 느꼈다. 와, 그래, 그럴 수 있어. 무식하면은 뭔 소리 못해. 이 쓰레기 같은 디자인, 화웨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라. 아이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중간 쭈글쭈글. 갤럭시 폴드는 너무 두껍다. 그리고 화면이 꽉 차지 않는다. 그래서 화웨이가 더 좋다. 그래, 그건 솔직히 나도 인정은 해. 두꺼워, 솔직히. 그리고 전체 화면이 아닌 것도 좀 아쉽고. 맞는 말이라고 치죠. 화웨이는 내일이 있고, 화웨이를 사지 않으면 국가 반역자입니다. 역시 공산당 클래스 오지죠. 반면에 나는 삼성이 여전히 좋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언제나 화웨이 화면이 부드럽지 않다고 느꼈다. 맞는 말이에요. 나는 화웨이 메이트 X를 봤고, 와, 너무 못생긴 삼성 폰을 봤다. 뭐 이렇게 살펴보니까 드는 생각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소감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중국이 중국했다. 끝.